건물 막 5층짜리 4층짜리 이런 거. 아 밤에 계룡산 가봤잖아. 밤에 아, 동학사 쪽에 주차, 거기 가면은 거기 커피숍 겁내 큰 것들 뭐 한 두어 개 있잖아. 큰 거 가운데 봤어요? 예, 회전 해갖고 동학사 올라가기 전에 그 안쪽에 막 겁내 크잖아. 그러니까 식당들이 그렇게 사이즈가 그렇다니까. 아이 그것도 작은 거지. 막 두세 개 동해갖고 겁내 크게 딱 가보면 학교 같아. 초등학교 있잖아. 건물이 초등학교 같아. 이렇게 느낌이 사이즈가. 그런 데가 많지 외곽으로 가면. 그런 데는 진짜 뭐 아니면 도지 진짜. 왜냐면 성공하면 대박 나고 성공 못하면 개작살 나고. 직원이 뭐 50명 100명이니까 기본적으로. 외곽. 맞죠. 성님, 1km 앞 조랍구나야. 눈이 막 꼬마 점심 깨게. 이 기선 눈 호설 붙여 당하게 왔음. 그렇지. 갈비탕은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. 갈비탕은 다 좋아해. 500m 앞 조랍구나야. 눈이 그럼 점심 그,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. 한 그릇을 먹으니까 갈비탕을 매일 먹는 사람 없어. 그냥 보름이나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먹기 때문에 그냥 한번 팔 때 비싸게